이제 돌풍이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룬을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돌풍이즈를 설명하려면 일단 돌풍이즈를 하려면은 투포로는 안 되잖아. 투포는 같은 신화니까. 그래서 이제 전설템 가야 되는데 정수밖에 없죠. 정수에다 연운 올릴 거예요. 왜냐면은 그냥 정수 가는 템트리는 정수 올리고 나부리 올려야 되기 때문에 돌풍 갈 여유가 3코어 때 생기긴 하지만 3코어 때는 그 템트리에는 세리다 올리는 게 좀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연운 가는 템트리를 이제 설명을 할게요. 정수를 올리면은 마나가 넉넉해요. 연운의 정수면은 침착도 안 들어도 돼요, 그냥. 마나가 되게 넉넉해. 그래서 비스킨만으로 초반 마나만 메꿔주면은 사실 마나는 하나도 안 부족해서 승전보나 이번에 과다치유 버프 됐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3코어나 4코어로 히드라나 피바라기 갈 생각이 있으면은 히드라가 좋겠죠, 이지르라는? 스킬 가속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냥 과다치유도 좋아요.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들고 체력일격 아니면 체력 자극복, 나머지는 고정으로 정복자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직공 들어도 되고 취향이요. 정수 올리고 연운 올리고 3코어로 돌풍을 가는데 일단 이걸 왜 가느냐, 왜 가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포인트잖아. 일단 왜 가냐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챌린저 그 1300점 그 현프로한테 이즈리얼에 대한 템트리를 물어봤더니 의외로 보통 3코어에 세레이다나 얼어붙은 심장 뭐 드락사르 월식 이렇게 가잖아. 근데 돌풍이 좋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의아한 거야. 왜 돌풍이 좋지? 물어봤더니 돌풍이 뭐 좋대. 아니, 그분이 말을 잘 못해. 그러니까 설명은 나처럼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그냥 좋대. 왜 좋냐고 하니까 그냥 좋대. 그냥 설명은 못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 왜 돌풍이 좋을까 내가 생각을 한번 해본 거지. 그러니까 1300점이 좋다면 좋은 건 맞잖아. 그래서 저도 처음 해보는 건데 이게 돌풍이 3코어 때 올라가잖아. 그럼 정수하고 특포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일단 첫 번째가 체력일 거고요. 생존이라고 하면 되겠죠. 체력이라는 건 곧 생존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이속일 거야. 그죠? 그리고 세 번째가 공속이야. 특포가 갖고 있는 장점은 빠르게 공속을 쳐가지고 카이팅하는 것과 그리고 이속이 빨라가지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것. 그리고 생존이거든요. 근데 그걸 돌풍이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포를 내게 되면 초반에 딜로스가 온단 말이야. 근데 정수 올리면 딜로스가 안 와요. 딜로스가 안 오는데 3코어 때 특포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거지. 왜냐면은 여기 지금 신화급 지속효과 이동속도 4% 있고 공속이 있고 생존기 있으니까 생존도 올라간다 이거예요. 내가 봤을 때 챌린저 1300점 분은 이것을 이제 본인이 분석한 게 아니라 써보고 체감으로 습득을 한 거야. 그래서 설명할 순 없으나 돌풍이 좋다. 그리고 그분은 특포를 아예 안 가신대. 무조건 정수가 좋다고 하더라고. 왜? 특포는 초반에 세게 못 굴린다 이거야. 그냥 무조건 정수를 가고 나서 돌풍을 올려서 특포가 못 가졌던 특성을 3코어 때 가져와주는 거지. 그래서 한번 돌풍을 가봤는데 확실히 킬캐치도 훨씬 좋고 난 앞으로 돌풍만 쓸 것 같아. 아마 돌풍이 솔랭에선 돌풍이 이제 붐이 불지 않을까. 나쁘지 않은 것 같지, 3코어. 나는 앞으로 계속 돌풍 쓸 거예요. 흡혈이 필요할 때만 따로 이제 히드라 가지고 웬만하면 공템은 돌풍으로 통일할 것 같아. 써보니까 되게 좋아요. 님들도 꼭 써보세요.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일레 바텀 부시 뛰는 게 바텀 시야 못 먹게 하려고 뛰는 거예요. 누워야겠다 이번 판. 빌리언은 채팅에서 느껴져. 갱을 흘릴 거라는 그냥 파밍하고 싶어 하는 거 같은데 그냥. 왜 그래? 야, 니가 죽자매. 다행이다, 마법파 유이시. 제가 이번 판은 한번 눕겠습니다, 전략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번 판 한 판만 팀은 좀 좋게 해주세요. 제대로 누울 테니까. 학살진 제압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알아보지 뭐. 이게 뭔 궁이야? 눕기면 눕는데 그래도 궁 한 번만 맞춰주면 안 될까? 궁이란다, 폭탄 한 번만? 바로 맞춰주네. 가까이서 맞춰주면 안 될까? 궁 좀 날리게? 궁 들기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눕는데? 누운 게 아니라 엎드린 수준인데 이거? 복종하고 있는 것 같아. 나 이렇게 누워본 거 오랜만이다 진짜. 요즘 되게 세게 하는데 그래. 나이스. 야, 정수가 나온다.
있으면 더 해보는데. 무무야 근데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너 너무 지금 던지고 있어. 조금만 더 신중해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상대 마오카이 망해서 정글 차이 많이 나니까 천천히 좀 될 것만 해도 이길 것 같은데? 베이스 킬 너무 많이 들어갔다. 뭐야? 이게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아니 질리언이 슬로우 걸면은 스턴 100% 들어가는 거 아니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누웠는데. 적을 처치했습니다. 상황이 맞네. 정말 케이스가 죽으면서 킬을 많이 먹어서 템이 잘 나왔다. 해야겠다. 플레이다가 자발까지? 전자는 다시 6만 안 뺏기면 돼. 그러니까 도팅풀 죽여야겠다. 뭐야? 풀로 넘어간 거야? 아 여기 풀 떠쓰고 넘어갔다고 나잡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 이러면은 다음 한 턴은 풀 없어서 무조건 이기겠는데요? 다음 바로 먹을 수 있겠다. 약간
강하게 많아서 복수한 느낌. 돌풍 이즈 끝나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가 왜 돌풍 이즈를 갔는지 구체적으로. 내가 이게 그냥 심심풀이로 간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간 건데. 제가 인고의 시간을 버티고 캐리했습니다. 암무무 주겠습니다. 이거는 암무무가 좀 상체에서 잘 휘젓고 다닌 것 같아. 시발 라인전은 존나 재미없는데 후반에 피지컬로 찍어누른 거 존나 멋있다. 내 마음속에 저장. 너 진짜 너 왜 그래 너. 주접 개쩐다 진짜.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지. 나도 딴 방송 가가지고 저렇게 주접 해보려고 했는데 야 좀 쉽지 않던데 저거. 저게 그 어휘력이 딸려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야, 내 맘속에 저장이라는 저런 말을 어떻게 생각해놨지?